여름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 국민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.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과 같은 위험한 장소를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.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은 채 TV나 라디오, 인터넷으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, 개울가나 해안처럼 침수 위험 지역은 갑자기 차오른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만큼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.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을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. 공사장은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을 만큼 접근하면 안 되고, 또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 점검을 위해 함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.